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회의에서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 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. 이 총장을 비롯해 7개 검찰청 기관장 등이 참여한 회의에선 공인중개사, 컨설팅업자, 주택 소유 명의 대여자 등 공범을 적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배후 세력까지 엄단하기로 했습니다. 또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